유아빠님이 요청해주신 바나나 철판에 있고 다음에 냄새 이거 테스트해야 돼. 어? 진짜 재밌어 보여. 할 수 있겠지. 다 버렸어. 더운데. 뭐야 뭐야? 쌍위. 그래도 저 뭐 안마하는 거야 마사지? 밟아달래? 야 제 얼굴은 다 찌그러져. 얼굴을 하늘이라도 보게 해야 되지 않을까? 아 그. 너. 꼬맹이가 안 보인다고. 저쪽에. 우와 뭐지? 그 아래도 있어. 근데 이거 더 예뻐. 그래? 우리 이거 테스트해야 돼. 어? 진짜 먹는 거야? 어 맞네 먹는 거네. 오 헐. 아니 이거 랜덤이야? 아니야? 너구나. 함께 라면. 함께 라면. 짱 좋겠지. 마이클 잭슨 같은데? 그냥 그럼 너는 그냥 마이클 해. 너가 맨날 그림 그려서 외국 유튜버들이 하는 거. 신호를 귀여운. 우와. 승아 이리 와봐. 언니가 옛날에 쓰던 것 같아. 퍼즐인데 메탈인 것 같아. 아니 좀 쉽게 생겼는데. 어. 되게 어때? 손 뵐 것 같아. 난 너무 어벤스 못한 거 쉽게 보이는데.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. 냄새 진짜 완전 좋아. 이상해.
고양이 여행의 서보혜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인트로가 이런데요. 모야랑 유나예요. 오늘은 짜자잔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바나나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볼게요. 아이스박스에서 뭘 사왔는데 다이소랑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리뷰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말랑이 캔디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뜯어볼까요? 케이스인데요? 하고 이런 사탕이 뭐야? 뭐야? 근데 뭐예요? 이거 왜 이렇게 속았다 씨. 여기다 이 사탕을 넣어서 이걸 그러니까 지금 2,500원인가 3,500원이고 산 거 아니야. 아이고 돈 아까워라. 배워. 매운 사탕이야? 이걸 10분 만점에서 주자면 5,000원? 그래, 너무 비싸다. 자, 이 밴드랑이 자, 그럼 우리 엄마가 이걸 샀는데 뭐 담아야 된다고 샀고요. 이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. 그러니까 한 7점을 줄게요. 이거는 제 친구 생일선물이거든요. 근데 너무 귀여워요. 그냥 한 자, 이제 뽀로로 뱉는데요. 뽀로로 너무 재밌고 이거 엄청 많이 추천합니다. 10점 만점에서 100점입니다. 자, 이거 제 친구 생일 선물이고요. 이걸 산 이유가 우리 친구가 짱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걸 샀는데 근데 이 낙서 먼저 줬고 그냥 이제 수저만 줄 거예요. 다음번에는 이 엉덩이 줄 거예요. 사실 그 엉덩이에서 막 진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있었어요. 너무 이상했어요. 마우스패드. 자, 이거는 어떤 이유로 뿌려줬는데 근데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. 잘못 만져가지고 약간 구멍이 있던 걸 모야가 쾅 누르면서 여기 찢어졌어요. 그래서 양심상 그냥 사왔어. 이거는 뭐냐면 종이 자르는 거거든요. 제가 막 되게 DIY를 좋아하거든요. 만든 것도 있는데 영상으로 찍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로 하면 막 길이도 정확히 재고 잴 수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사봤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하고 제가 칼을 맨날 사용하면 막 책상에도 뭐가 있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데 이거는 뭐가 이렇게 큰 데를 쓰니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. 이거 저 식탁이 알고 보면 되게 비싼 식탁이거든요. 어쨌든 뭐 지금 가격이랑 따지면 뭐 그런데 하여튼 저거 살 때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저기에다가 칼로 찌익! 자, 이거는 모양을 샀거든요. 제가 조금 크레이지 해가지고 솔직히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는 제 자신에 믿습니다. 엄마 어때? 재밌어 보여. 사실 되게 힘들어.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. 괜히 허락한 것 같아. 왜? 온 사방팔방이 그게 내 발바닥에 붙어서 내일쯤 내 발바닥에 열 개쯤 붙어 있을 것 같아. 진짜 너 왜 그래? 야, 진짜 바보 같아. 왜 그러고 있어, 이 더운데. 네트가 뭐야? 여기 보이는데. 아. 세정은. 너 안 덥냐? 아, 지금 막 콧구멍 파는 거야, 너 지금?
야, 물렸어. 안 열려. 이, 어? 이게 물려버렸어. 더운데.